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예정됐던 본회의. 하지만 본회의가 개회와 동시에 정회가 선포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원만하게 진행해서 정회를 합니다. 4시간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선광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눈물을 훔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전 사실 의장이 되려고 이 대전시 의원을 한 건 아닙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무효 11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정회가 이어지다 결국 이상래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회를 통해 김선광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지만 조원휘 의원이 이에 불복해 후보 등록을 강행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설득을 통해 출마 의사는 철회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결국 김선광 의원 등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의원들이 협치를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협의 자체도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저도 약속을 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깰 생각은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지난 24일 유성구 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가로막고 반발하는 등 시구의회 원구성을 놓고 파행이 잇따르는 상황. 전문가들은 원구성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이해관계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꾸만 권력 추구 형태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갈등 여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정당의 몫이다. 지방의회 원구성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